아빠에게 존댓말 쓰나요? 아니요. 네, 존댓말 합니다. 가끔 반말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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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의 장점을 몇 가지가? 학업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넣지 않아요. 모르는 게 없어요. 엄마 되게 친구 같아요. 잘 놀아줘요. 아버지랑 통화는 자주 하는 거 같아요?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필요할 때? 자주 안 하고 카톡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일주일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?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씩? 많지 않아요. 제가 방에 밖에 있어가지고. 혹시 아빠의 이름을 불러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하면 되는 거죠, 바로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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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지희님 뭐하고 계신가요? 지금 앉아있어요. 연결이 되지 않아. 다시. 은서야. 박상민님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? 엄마 지금. 유명숙님 뭐하고 계시나요? 유명숙님이라뇨. 내 엄마로 살아온 박세라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나요?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. 그런데 그 이후로는 너무 행복했어. 별로 힘들지 않고 더 행복한 적이 더 많았어. 힘든 것보다 감사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. 아니요,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.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어요. 엄마는 본인의 이름을 대신해서 엄마라고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어요? 너무 행복했지. 엄마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좋아. 아빠로 살아가면서 행복했지. 늘 아빠로 살아서 오늘은 아빠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다고. 그래, 고마워. 엄마한테 나는 어떤 아들인가요? 늘 든든하지. 엄마는 항상 사람들한테 내 최고 동역자라고 얘기해. 너 내 삶의 동역자야. 삶의 활력소가 되는 딸이지.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게 해주는 비타민 같은 그런 딸이었어. 사랑스러운 아들.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. 아빠가 제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. 사랑해요. 나도 사랑해. 엄마 사랑해요. 나도 엄마도 무지무지 사랑해. 네. 엄마 나도 엄마가 내 최고의 동역자야. 사랑해. 아빠. 어? 사랑해요. 존경해요. 나는 엄마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해. 엄마도 연진이 사랑하지. 저도 엄마가 제 엄마가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. 네. 나도 사랑해.